과방위원으로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분 주십시오. 저는 우리 이동관 후보자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후에 이 정치권으로부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등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계시고 또 명색이 몇몇 공영방송에서 행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음해, 인격 살인 이런 걸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방통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렇게까지 후보자를 모욕하고 인격 살인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도둑이 재발전인 건지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그런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 질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 끄세요. 제가 7분 얻어서 정식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청문회 현장이 내로남불의 극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 중에 가장 중립성을 담보해야 될 공직이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생각합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최측근을 임명하고 재임까지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신이 변호사 때 데리고 있던 그 변호사를 대한민국 법률을 전부 다 유권 해석하는 법제처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사수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인사수석으로 데려가고 그 후임 자리에 청와대 비서관을 그대로 내려꽂는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판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데려가고 이런 인사를 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일하던 분이 지금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민원은 출신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까지 주도해가지고 기소되고 해임되고 또 법원에서까지 그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을 임명한 정권에서 있던 사람이 지금 후보자 지금 보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의원님 질의할 때 어떤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당하게 제 7분 발언을 얻어서 제가 지금 제 주장을 얘기하고 있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조용해 주십시오. 제 발언에 대해서 제 질의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사사건 간섭하는 게 괜찮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가만히 있으세요. 자,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공정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이요? 난독증입니까? 후보자, 그 당선인의 고문이었습니다. 고문이란 직을 적을 하나 둔 거 가지고 인수위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이요? 이게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 그대로 민주당은 착착 언론 장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반민주, 반국민적 언론 척배 상징인 MBC, KBS 사장 및 이사장, 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 대응 필요하다. 이런 문건이었었는데 자 그대로 행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우원식 더불어당 민주당 원내대표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됐고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위의 제작급이나 사태까지 맞는 책임이 막중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MBC, KBS 출연 자제해라. 추미애 당대표께서는 보수정권 10년 공영방송 처참하게 몰락됐다. 이 문건 그대로 당 지도부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공범자들 자, 시간 보세요. 저는요 위원으로서 위원 저는 가방 위원으로서 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해 주세요. 자제해 주세요.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를 계속 제 시간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제 질의를 하기 위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방송 장악 민주당의 문건에 공범자들 단체 관람, 관람 후 부대 행사 진행, 국회 상영 추진 고려 이런 문건이 나와 있어요. 근데요, 보십시오. 국회 공범자들 상영, MBC, KBS 노조위원장 김장경, 고대영 물러가라. 이 문건에 나온 액션 플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당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서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라. 자, 보십시오. 여당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 재촉구 좌파 리스트 문건 공개.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원 워크샵에 이런 방송장악 문건을 돌려보고 이걸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도둑이 재발절인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울어진 이 방송통신 환경, 이것을 장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서 정말 공정하게 방송과 통신 환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 그 오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그 발언 하나 붙잡고 앞으로 임기를 완수한다면 저는 훌륭한 방통통신위원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야말로 방송 장악 기도를 하는 문건들을 의원 워크샵에서 돌려보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이런 문건이 정확하게 증거로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 방송 장악 기술자 운운하는 그런 발언이나 그런 모욕에 대해서 저는 참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취임하게 된다면 이 기울어진 잘못된 방송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국민들께 득이 되고 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각오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꼭 깊이 새겨서 그런 공정한 그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회를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방송 장악 기술자라는 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방송 장악이 제대로 됐다면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그리고 물론 저희 정권에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세월호 고위 좌초설,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기까지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한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유통되는 언론 환경 만드는데 일단 모든 것을 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